조선시대에 전국 각지의 물품을 사고 파는 한강의 대표적인 나루터가 바로 마포나루였는데요. 수상교통의 요지였던 이 마포나루터에서 새우젓 축제가 열려서 주부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추억과 향수가 가득한 마포나루 축제 현장으로 양혜원 국민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조선 전기부터 수상교통의 요지였던 마포나루. 서해를 오가는 어선은 물론 전국 각지의 상선이 드나든 이곳은 겨울철 한강이 얼어붙은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많은 배들로 북적였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마포나루 주변에서 새우젓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는 마포구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나는 풍물놀이와 함께 거리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 또 용이 춤추는 듯 탈을 쓰고 행진하는 사람들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웁니다. 이곳은 과거 마포나루. 그 유명한 황포 돛배가 마포나루로 들어오는 모습을 생생하게 다시 보여줍니다. 상품에 상품. 고맙습니다. 고생 좀 하였습니다. 사돈 만세! 옛날에 마포가 그 새우젓을 비롯한 젓갈, 그다음에 뭐 저기 쌀, 뭐 저기 벼, 마, 뭐 모든 물산품들이 이 한양의 직결지가 마포예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에서 단연 인기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새우젓입니다. 먹음직스러운 새우젓, 빛깔도 좋고 다양하다 보니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작년에 김장할 때도 여기서 광천 새우젓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너무 맛있게 1년 내 먹었길래 또 왔어요. 새우젓 축제 현장에는 특히 김장 준비를 하려는 주부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새우젓 값이 많이 올라 김장 비용 부담이 커진 주부들은 시중보다 싼 값에 살 수 있어 좋기만 합니다. 새우젓이 너무 좋아서 1년 먹을 거를 사서 김장 담으려고 많이 샀습니다. 아, 김장하려고 새우젓 사러 왔는데 마음이 뿌듯하네요. 새우젓 경매장에는 수백 명이 참여해 축제 열기를 더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 신나게 춤을 춘 사람들에게는 값을 더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맨발로 물에 들어가 봉지에 담은 만큼 새우를 가져갈 수 있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신나게 물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새우를 잡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네, 마포나루 와가지고요. 이 새우 잡는 게 어렸을 때 고기 잡는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아주 참 즐거웠습니다. 올해로 9번째 열린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사흘 동안 하루에 수십만 명이나 되는 시민이 찾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번에 처음에 마포나루 축제에 참여했어요. 기분 되게 좋고 그리고 관광한 것도 많고 먹는 것도 많아요. 전통문화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참 기분이 좋네요. 그 옛날 새우젓을 사고 파느라 북적였던 마포나루. 이번 새우젓 축제는 유서 깊은 마포의 추억을 되살린 의미 있는 행사가 됐습니다. 국민리포트 양혜원입니다.